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매일 만나 뵙는데 이렇게 또 유튜브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매일 오후 1시에 이상로의 텐텐베거 한국경제TV 오후 1시 반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핵심적인 트렌드를 잡아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시청하셔가지고 시장에 대한 핵심 트렌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이제 배터리,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제 뒤에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최근 들어서 한국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하락을 나타내면서 지금 이제 과연 이대로 그냥 빠질 것인가, 아니면 반등을 다시 한번 더 붙이면서 대마불사의 정신으로 다시 신고가를 갈 수 있을 것인가,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궁금하면 되겠는데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이제 2분기 과연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도 한번 오늘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제 뒤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중 배터리 주가 수익률을 보면 우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죠? 뭐 항상 이런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었고, 대신에 5월 이후에 보면 중국은 0.8%가 하락하는데 그쳤고, 대신에 한국은 9.1%가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 1분기에 올랐던 80포인트에 대한 부분 자체를 조정을 좀 나타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한중 PR에 대한 부분, 밸류에이션에 대한 변화도 나타나는 양상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자료만을 보고 중국은 저평가됐고 한국 고평가됐다, 뭐 그렇게 이제 볼 필요는 없는 것이, 우선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점유율이 중국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차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중국이라는 시장에서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바보 같아가지고 대한민국 2차전지 기업들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국은 이미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얘네들이 80%, 90% 점유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시장은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시장에서는 잘 나갈 수 있어도 밖에 글로벌적인 부분에 갔을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이 기술적인 부분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들이 향후 성장성이 더욱더 부각될 수 있다, 시장은 그렇게 본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중국은 아직까지 저렇게 낮은데 우리나라만 오버돼서 올라가는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2분기 그러면 좋은 실적을 과연 발표할 수 있을까? 이제 6월달이 됐는데 실적은 그럼 과연 어떻게 나타낼까? 근데 최근 들어 안 좋은 이슈가 한 번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메탈 가격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리튬 가격도 하락을 했었고, 그러면서 대부분 다 지금 전구체에 들어가는 광물 가격들도 하락 추이를 좀 나타내면서 같이 양극재 관련이나 음극재 관련된 기업들, 2차전지 셀업체들도 빠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이제 2분기 돼가지고 리튬 가격이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전기차가 여전히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일부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저도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2차전지에 대한 메탈 가격에 대한 추이가 빠졌다는 것, 이런 것들은 이미 2차전지 기업들에게 대해서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 입장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2분기 그러면 과연 2차전지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발표했던 수출입 동향 지표를 보면 어느 정도 다 윤곽이 좀 드러난다 보는데요. 우선은 이제 자동차와 양극재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수출 물량이 증가했다, 반도체와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감소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조업일수를 감안해서 보면 자동차와 양극재 그리고 차 부품, 2차전지에 대한 수출은 플러스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수치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는 물론 플러스였지만 2차전지 마이너스였거든요. 하지만 2차전지 마이너스였던 것은 조업일수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그걸 감안하더라도 양극재는 수출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 말인즉슨 2분기에 대한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이 여전히 좋은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2차전지가 조업일수 감소에 대한 영향, 양극재는 그래도 수출이 증가했다는 얘기가 뒤에 나오는데 뒤에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전기차용 2차전지 수출은 증가했으나 조업일수 감소와 ESS용 에너지 저장 장치용 전지 수출 감소 영향으로 전년비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2차전지 수출 증감률이 꾸준하게 높아졌었지만 4월달부터 조금씩 지금 감소했던 부분은 조업일수 감소에 대한 영향이 컸다. 자, 다만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는 17.3% 증가한 $11.9억을 기록을 했다. 1월부터 5월까지 노계 기준 30% 이상의 수출 호조를 기록 중이다. 자, 그 말인 즉슨,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2차전지, 특히 이제 뭐 포스코 그룹이나 에코프로 그룹이 문제가 여기 있는 거죠. 수출에 대한 부분 자체는 30%가 증가하는 모습 보였는데 주가는 그만큼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른 폭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과하다고 생각해서 조정이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럼 이런 조정이 건전하게 나오는 거지. 이걸 가지고, 이제 2차전지 끝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조정이 나오면 나올수록 어떤 분이 댓글에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이것은 기회로 봐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빠지는 부분 자체는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것은, 자, 이 부분입니다. 현대 기아차가 5월달 미국 판매가 전년 대비 20.8%가 증가했는데, 자, 그 뒤에 나오는 멘트가 중요합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주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기차라는 것은 EV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전기차는 EV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HEV와, 우리가 이제 PHEV를 모두 다 포함해서 이것을 총칭해서 우리가 전기차라고 하는 겁니다. HEV는 하이브리드, PHEV는 뭡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다 포함해가지고 전기차 시장이 여전히 확장되고 있고, 중국에서 확장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확장되는 선 안에서 국내 2차전지 기업들에 대한 실적적인 추이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수입의 의존도가 높은 소재 관련된 부분에도 불구하고 원자재에 대한 수입도가 높지만 그래도 양극재 관련된 사업은 여전히 수출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섹터군은 여전히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섹터라고 판단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여전히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언론에서 부정적인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최근 들어서 저는 사실 그런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금 일단은 현재 나오고 있는 객관적 지표에 대한 부분만을 보더라도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강한 랠리를 펼칠 수 있는, 다시 한 번 6월 달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 제가 올 말에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 하나를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자, 2차전지 기업들이 대부분 다 반등세를 붙였습니다. 그것은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안전판을 마련하는, 그런 하반경색을 마련하는, 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뭐 마찬가지로 이제 주가 추이도 한번 같이 보시기 전에 한 가지 재밌는 거를 보여드리면요. 코덱스 2차전지 산업 ETF 305720입니다. 종목 코드가. 자,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 포스코 퓨처엠의 17.5%, 에코프로 BM의 17.13%. 자, 코덱스 삼성자산운용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우리보다 정보력이 훨씬 더 빠른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는 ETF 안에서 1등과 2등이 양극재, 그죠? 3등, 4등, 5등이 셀업체들입니다. 그죠? 결국에는 지금 현재 2차전지 산업 자체에 대한 사이클을 보더라도 향후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자산운용사의 입장에서도 여전히 수출에 대한 물량은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에서 이끌 수 있는, 수출을 이끌 수 있는 산업 중에 한 개가 바로 2차전지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봐요. 자, 주가 추이를 보면 더욱더 재밌는 것이 코덱스 2차전지 산업 ETF 주가 추이고요.
우리가 요 움직임을 잘 보십시오. 지금 우상향 한번 죽였다가 다시 한번 우상향 펼치고 움직이는데 포스코 퓨처엠 족같이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앞서 봤던 ETF와 상당히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자, 에코프로 BM이 바닥 신호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반등을 붙이고 있지만, 앞서 봤던 이제 포스코 퓨처엠처럼 좀 더 가파른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움직임 자체는 한번 꺼졌다가 반등을 붙여내는, 지금 포스코 퓨처엠도 한번 꺼졌다가 반등을 붙여내는, 자, 그리고 지금 ETF 같은 경우에도 한번 꺼졌다가 지금 반등을 붙여내서 올라오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것이, 여기 올라오는 폭이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신 5일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일선을 해놓고 보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5일선으로 바꿔놓고 보면, 자, 어때요? 지금 떠 있는 상황이에요. 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우리가 5일선을 타고 가도 가파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5일선이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3일선을 타고 가는 급등 모멘텀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제 2차전지 산업에 대한 부분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고가 권역에서도 지금 3일선을 타고 갈 정도로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이미 2분기 실적 자체가 돌아섰다는 것을 수급은 알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장에 대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게 2차전지가 여기서는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는 입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포스코 퓨처엠이나 또는 에코프로 BM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LGN의 솔루션이라든지 또는 지금 보면 우리가 삼성 SDI, 다들 삼성 SDI 조금 더 하방에 처져 있는 모습은 나타내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걸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뭐 그럼 우리가 에코프로도 최근에 조금 하락을 하긴 했지만 앞서 봤던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포스코 퓨처엠만큼 강한 모습은 아니지만 여전히 추세 자체는 어때요? 붙어있는 상승 추세 대안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자, 포스코홀딩스. 자,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강하게 뽑아내는,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리튬 염화 호수라든지 또는 지금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라든지 또는 이제 신소재에 관련된 이슈 자체가 어느 정도는 주가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반영되면서는 반등을 붙였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걱정하실 때는 아니다. 좀 더 다시 한 번 더 전고점에 대한 추라이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오늘 저희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포스코 퓨처엠 다시 전고점 갈 수 있을까요? 대표님 걱정된다고. 저는 이제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런 걱정하실 때는 아니고 실적 추이가 만약에 나빠진다면 그때는 걱정을 하셔야겠지만 지금은 좋은 실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높았던 것, 그리고 광물 가격에 대한 상대적인 변화가 있었던 부분 들이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일시적인 조정을 나타냈던 거지 그것이 추세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에 대한 큰 변곡을 맞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이 한국 2차전지 세계 1위 단호 못한다, 미국 이외 시장서 중국 막을 방법 없다 라면서 뭐 논설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이때 못 봤습니다. 5월 19일 날 게시가 해냈던데 이제 봤습니다. 안 볼 걸 그랬어요. 볼 필요도 없는 건데 이런 것들 일일이 다 여러분들이 보고 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거 보는 거 시간 아깝다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가 판단하고 있는 나의 원칙에 대한 부분에서 이것이 성장하는 산업이냐 아니면 이것이 죽는 산업이냐,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주가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성장성이 있다면 그 기업을 좀 더 믿고 바라봐줘야 된다는 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 있으면 다시 또 좋은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의 텐텐베거 매일 오후 1시 반입니다. 1시 30분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매일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고, 자, 저희가 여러분들의 기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5월달 한국경제TV 와우넷 제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월 30일 추천했던 기업도 오늘 상한가까지 또 가면서 다음주에 이벤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먼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뭐 밑에 자막이 조금 달려 있으니까요. 하실 분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